핸드폰 설정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설정에서 연결로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연결해서 데이터 사용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누르시면 모바일 로터가 지금 켜져 있잖아요. 바로 위에 데이터 절약 모드라고 해서 사용 안 함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밑에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라는 메뉴 한번 찾아서 눌러 주시겠어요? 누르시면 데이터 사용 한도 설정이 꺼져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 두번 해서 설정에서 연결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어요? 네, 연결해서 모바일 네트워크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포인트 이름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세로로 된점 3개가 있을 건데 그거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기본으로 초기화 버튼이 지금 통화 중이라서 안 눌려질 거예요. 종료 후에 그 버튼 눌러서 초기화를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완전히 껐다가 30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켜서 데이터 정상적으로 이용되는지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